시작됩니다. 병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자, 먼저 병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크게 보자면 제가 볼 때 한 세 가지쯤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즉, 옆에서 가족들이 보거나 할 때에는 옆에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애가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엉뚱한 뭐 망상이 있다든지 해서 계속 윗집에서 뭐 사람들이 나한테 일부러 뭘 어떻게 한다, 아랫집에서 일부러 뭘 어떻게 한다 등등 해서 이런 망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흔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주변에서 볼 때는 지금 자가 지금 황당한 소리를 한다 싶은데 본인 자신은 부모가 자기를 안 믿어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윗집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갔다가 밤마다 어떤 소리를 낸다든지 등등 하는데 왜 부모님은 윗집을 쫓아가서 지금 항의를 하고 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줘야지 왜 자기 편을 안 들어주고 자기 말을 안 믿어주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그걸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병이라고까지는 인정해도 나는 그냥 우울증을 내가 앓고 있는 거지 내가 무슨 조현병이냐 내가 무슨 조울증이냐 이렇게 해서 그 진단명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런 병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병을 못 받아들이는데 하나는 이 병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라든지 사회적인 낙인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병을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 병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조현병이라고 하는 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부정적인 선입견 이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선입견? 예를 들어 조현병에 대한 대표적인 선입견이 이런 거잖아요. 위험하다. 신문이 대대적으로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 위험하다. 또 하나는 뇌가 망가졌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바보가 된다. 뭐 이런 거. 치료해도 소용없다. 낫지 않는다. 이런 식의 편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그렇고. 그래서 가족들만 편견이냐. 당사자 더더욱 편견이 있죠. 내가 지금까지 생활해오면서 내가 조현병에 걸릴 거라고는 누구도 그걸 미리부터 아, 난 조현병에 걸릴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본 우리 조현병 환자들이 천 명이 있고 만 명이 있으면 천 명, 만 명을 조사해도 누구도 나는 혹시라도 조현병에 내가 걸릴지도 모르고 이런 걱정해본 사람이 없다는 게 형제 간에 조현병이 있는 형이나 누나를 둔 동생들은 그런 걱정을 해요. 근데 일반에서는 그런 걱정을 애초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막상 자기가 조현병에 걸렸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조현병이라고 하면 정말 막 길에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니는 사람, 신문에 보니까 막 그렇게 불 지르는 사람, 칼 들고 찌르는 사람이 조현병이었는데 나는 그 사람들하고 다르잖아. 내가 그냥 좀 뭐 내가 환청 들리고 등등 하는 거지. 내가 뭐 무슨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같은 병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존심과 자존감 손상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거는 자존심이 센 애들일수록, 센 사람일수록 이 진단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런 편견들이 있는데 이 편견이 뭐냐면 편견은 사실은 무지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지가 병보다 더 무섭다. 사실은 병 자체도 문제지만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현병이 발병을 하고도 상당수의 가족이 상당수의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시작하기까지 몇 년의 세월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정신과에 안 가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다 다르죠. 구슬하러 얼마나 많이 다녀요. 점치러 다니고 구타러 다니고 구슬로서 해결해 보려고 또 가톨릭에서도 신부님들 해서 갔다가 그 퇴마의식 같은 거 하러 다니고 뭐 교회에서 목사님들 안수기도 절에서 천도제 등등 뭐 다들 그러고 뭐 하면 좋다더라 뭐 하면 좋다더라 해서 건강식품 사다 먹이려고 하고 아무튼 등등 병원에 약을 안 먹고 병원 치료를 안 받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또 상담실에 데려오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들을 많이 쓰셔요. 본인 자신도 어떻게든 정신과는 안 가려고 그러니까 정신과는 절대 안 가려고 상담실도 절대 안 오려는 환자들이 상당수죠.
근데 그나마 정신과보다는 상담실이 문턱이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정신과 병원은 절대 안 가려는 애들도 가끔은 상담실은 오니까.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게 전부 다 사실은 이제 알지 못해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조현병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고 나면, 아하, 이 병이 조현병에 걸린다고 해도 우리가 충분히 뭔가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든지, 조현병이 그렇게 뭐 뇌가 망가지고 뭐 회복 불능이고 그런 병이 아니구나라든지 이런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지식? 한 가지 가장 기본적인 게 이 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병이냐. 그리고 이 병이 당사자 본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가족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면 이런 지식. 그 다음에 그러면 당사자는 어떻게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느냐. 가족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지식. 그리고 이후로 그렇다면 이 병을 뿌리채 뽑아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뿌리채 뽑혀지지 않는다면 이 병과 함께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것들, 이런 지식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약물에 대한 이야기니까 약물에 대해서도 자세한 지식을 알게 되면 약을 잘 거부감 없이 잘 먹을 수 있고 현명하게 약을 잘 먹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병 자체 때문에 이게 병이 악화가 되고 문제가 심해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병이 생겼을 때 빨리 병원을 방문하고 빨리 상담실을 방문하고 빨리 이런 교육을 받고 해서 잘 대처하면은 될 텐데 병에 대해서 몰라서 버티느라고 또는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도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10년을 병원을 수도 없이 들락날락한 환자도 병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약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공부를 애초에 안 한 경우가 허다해요. 그 가족들도 애가 10년을 병원에 들락날락해도 공부를 안 한 가족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우리는 지금 누구나 간에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병이 발병하는 시점에서 이 병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아는 상태에서 이 병을 맞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당사자는 가족이든 간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장인 상태에서 이 문제를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문제를 맞닥뜨리면 이제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해결책은 그러면 이제 무지가 병보다 더 무섭다 하니까 그럼 지식을 갖춰야 되는데 여기에 또 어렵고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뇌의 질환이다. 약물 치료가 중요하다. 치료하면 낫는다. 이 설명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 이야기 가지고는 이 바로 편견이라고 하는 게 깨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편견, 사회적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뭐가 그럼 필요하냐. 병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부정적인 인식이 아니라 이 병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과 그런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제 교육에서 최근에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경쟁사회에 취약한 당사자들의 특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마다 어떤 타고 태어나는 그 사람의 어떤 특성, 개성, 내지는 성격, 성향 이런 게 좀 다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에 그러니까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도 또 우리 조울증 당사자들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또 서로 다 다르지만 그래도 대체로 공통된 점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통된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보니까 대강 이런 특성들이 나열이 되더라. 그래서 딴 강의에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다른 강의에서 이 강의를 제가 자세히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쭉 그냥 읽고만 지나갈게요. 착하다. 양보를 어릴 때부터 양보를 많이 하고 자라더라. 비계산적이다. 비주장적이다. 비표현적이다. 자기 도통 속에 말 안 한다. 뭐 이런 거. 그다음 화목의 욕구가 강하다. 진실성의 욕구가 강하다. 또 눈치가 부족하다. 순진성, 순진하다. 단순하다. 그 다음에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말을 곧이 곧대로 알아듣는다. 뭐 이런 거. 또 융통성이 없다. 원리 원칙을 고수한다. 고집이 세다. 쉽게 상처를 받는다. 상처가 오래 간다. 생각이 많다. 이 생각들을 연결시킨다. 집요하게 어떤 거에 몰두한다.
하여튼 이런 특성들을 지니고 있는데 이런 특성들이 꼭히 이게 나쁜 거냐. 안에 모든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관계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 특성이 좋게 발휘가 되는 상황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특성이 쥐어박히는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회적으로 편견과 낙인이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 당사자들이 조현병이다 하는 이 진단명을 못 받아들이고 나한테 문제가 있다, 내가 약 먹어야 된다 이런 걸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못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야기했지만 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꼭 남들보다 열등한 거다, 나쁜 거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조현병을 진단을 받게 되는 사람들, 조현병 발병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좋은, 괜찮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고귀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남들, 사회 일반인들이 갖지 못한 고귀한, 정말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사회와 잘 안 맞아서 오히려 이게 깨진 거죠. 이게 발휘가 안 되고 오히려 구박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인 거죠. 이 고귀한 품성이. 그래서 당사자들이 스스로가 내가 조현병이다 라는 진단을 받으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게 뇌의 질환이다 하니까 내 뇌가 망고졌다. 그럼 난 남들보다 열등하다는 소린가? 다리 하나만 절어도 남보다 내가 열등하다고 느끼는데 나의 뇌가 망고졌다라고 한다면 이건 나는 테레비로 따지면 고장난 테레비냐? 갖다 버려야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치료라고 하는 게 현재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너는 지금 보통 사람과 다르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보통 사람처럼 되라가 치료라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보통 사람처럼 돼야 된다면 내가 지금 남들보다 못하다는 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사자들이 느낄 수 있는 이 수치심, 남들보다 내가 못하다라고 평가받는 듯한 느낌, 열등한 존재다, 희망이 없는 존재다라고 평가받는 듯한 이 느낌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명을 이야기해 줄 때도 단순히 조현병입니다만 설명해 주면 안 되고 그러면 사회적 낙인, 사회적인 편견을 가지고 당사자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당사자도 여전히 발병하기 전에 그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족들도 그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현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에는 이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뇌의 질환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 실제로 뇌에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이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이 왜 어떤 거냐는 걸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정말 이들이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현대사회와 맞지 않아서 여기에서 자기가 선순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 바람에 친구들로부터 예를 들어 왕따를 당한다든지 하고자 하는 일마다 어떤 좌절 경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자, 이들에게 좋은, 이들이 정말 고귀한 좋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 품성은 정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내가 그들을 본받으려고 해야 되는 그런 고귀한 품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해줘야 우리 당사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현병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걸 내가 마치 남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걸린 것 같고 남들보다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걸린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진단명을 조현병이라는 진단명을 못 받아들이고 약을 안 먹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그렇게 그냥 단순히 뇌질환이다, 약물치료가 중요하다, 치료하면 낫는다 뭐 등등 이렇게만 설명하기보다는 이들에게 좀 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신의 좋은 점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런 좋은 점이 많았던 사람인데 여전히 그런 좋은 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학교 생활에서 내가 힘들었었다, 친구들하고 관계가 힘들고 그래서 내 딴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 내가
막 이렇게 망상도 오고 환청도 오고 이랬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래서 자기 자신의 좋은 특성, 자기 자신의 좋은 동기, 이런 데 시각이 미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설명해 줄 때, 그럼 왜 치료받아야 되느냐 설명할 때도 그 특성과 그 동기를 어떻게 그럼 잘 발휘할 거냐. 이때까지는 그걸 발휘하는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남들하고 잘 지내고 싶었는데 남들하고 잘 지낼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막히고 계속 쥐어 막히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피해의식이 생기고 피해망상이 생기고 갔는데, 그렇다면 남들하고, 내가 남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 사이좋게 잘 지내고 싶은 욕구가 많은 사람인데, 또 남들에게 서로 마음을 통하고 지내고 싶고 서로 진실되게 관계, 진실된 관계를 맺고 싶고 이런 욕구가 강한 사람인데, 그럼 이런 욕구를 내가 잘 발휘해서 남들과 내가 더불어 잘 지내고 또 그 속에서 내가 내 하고 싶은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렇게 이 좋은 품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에 자기 자신의 생각이 미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발휘하면서 살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이 병을 못 받아들이겠느냐고요. 그게 지금 악순환이 걸려서 길이 엉뚱하게 나버렸다는데, 길이 엉뚱하게 났는 길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길이 엉뚱하게 난 게 피해의식과 망상과 이쪽으로 났잖아요.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지금 길이 나버렸다고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쪽으로 길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만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여기 스톱하고 긍정적인 쪽으로 돌리면 내 이 좋은 품성이 긍정적으로 발휘가 되거든요. 남들과 함께 잘 지내고 내가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는 쪽으로, 그걸 궁리하는 쪽으로 내 생각을 끊임없이 돌아가게 만들고 내 감정이 그렇게 올라오도록 만들고, 이렇게 악순환으로 길이 난 거를 멈추고 선순환으로 길이 나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설명을 해줘야 당사자들이 비로소 안심을 하죠. 조현병이라는 진단명을 받아들일 때, 아, 조현병이라도 괜찮아가 되는 거죠. 아, 오히려 조현병이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남들이 갖지 않은 강점을 갖고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약이 일단은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네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되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나고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거를 이 약이 들어가면 막아준다. 그걸 절반으로 줄여준다 하더라. 라고 하게 되면 본인이 이 약을 받아들이기가 좀 더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당사자들의 좋은 특성을 환기시켜주고, 또 이것이 단지 네 하나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사회와 또는 가정과 이게 환경과 너하고의 관계가 잘못 지금 맞물려서 악순환이 돌아갔던 거다. 그래서 이걸 선순환으로 돌려야 된다. 자, 그러면 이 환경을 지금보다 좀 더 낫게 하는 거는 엄마가 노력할게, 아빠가 노력할게, 우리 집이 전보다 좀 더 좋은 집이 되도록, 가족들이 서로 사이좋은 가족이 되도록, 가족들이 서로 간에 웃는 얼굴로 바라보는, 웃음이 더 많은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 볼게. 엄마는 이런 노력을 할 테니까 너는 네 자신에 대해서, 네가 네 삶을 살아가는데 새로 어떤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고 의욕을 내고, 그래서 네 자신이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환경을 양으로 바꿔주는 것은 가족이 해야 될 일이고, 자신의 내면을 양으로 바꾸는 건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노력을 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자기 조현병이라는 병을 받아들이기도 수월해지고, 약을 먹자라고 할 때 약을 먹는 걸 받아들이기도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비난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자존심과 자존감이 강한 경우, 특히나 그래서 기존의 설명이 자존심이 강하고 자존감이 강한 애들일수록 못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왜? 그럼 자존심은 뭐고 자존감은 뭐냐? 우리가 구분해서 학계에서 이야기할 때는 자존심은 겉으로 내세우는 게 자존심이고, 실제로 속으로는 열등감이 많다든지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내가 막 내 잘난 사람인 것처럼 자꾸 겉으로 내세우는 게 자존심이고, 자존감은 속으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높게 평가하는, 이게 자존감이고, 자존심은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남한테 존중받으려고 하는 거, 대접받으려고 하는 겉으로 내세우는 거. 그래서 남이 나한테 인사 제대로 안 했다고 기분 나빠한다든지, 남이 나한테 반말했다고 기분 나빠한다든지, 이런 게 자존심이에요. 겉으로 존중받으려는, 이게 자존심이에요. 자존감은 내가 나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자부심하고 비슷한 말이죠. 자부심, 자존감. 스스로, 그래서 남이야 나를 뭐라 하든지 간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게 이제 자부심인데, 자, 아무튼 함께 이야기하자면 이런 당사자들이 이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상하기 때문에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약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도 마치 못한 사람인 것 같고 내가 뭐 문제가 큰 사람인 것 같고 하니까 약을 안 먹으려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들을 환자 취급을 한다거나 문제아 취급을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왜 약을 먹어야 되느냐 설명을 해줄 때 이런 그들의 주관적인 고통과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러니까 즉 달리 말하자면 병이 있으니까 네가 병이 있으니까 약을 먹어야 된다. 네가 병이 있으니까 뭐를 해야 된다. 이 자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당사자는 자존심과 자존감이 건드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욕구 충족적이어야 된다. 예를 들어 욕구 충족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가 매일처럼 밤에 잠을 못 자서 고생하잖아. 약을 먹으면 그래도 밤에 잠을 푹 잘 수 있어서 좋다.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약을 먹으면 화를 절반으로 줄여준다 하더라. 불안감을 절반으로 줄여준다 하더라. 또 생각이 많은 거를 네 계속 하루 종일 생각이 많아서 막 생각이 많은 게 너도 괴롭지 않나. 생각을 반으로 줄여준다 하더라. 이런 설명들. 이런 설명들이 구체적으로 그의 욕구가 뭔지 그래서 특히나 지가 정말로 원하는 욕구와 이게 맞닿을수록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환자 취급하는 이 방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어려움에 초점을 둬야 된다. 자,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그가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한다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보는 시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보는 시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남들의 시각이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뭐가 불편한가. 예, 그래서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약이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존심과 자존감이 강한 경우에 이럴 때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자기 병을 인정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성급하게 접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때에는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자꾸 더 탈이 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요소들에서 자,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는 기다려주기. 저러면 저거 저 병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자, 입원해야 될 친구라면 어차피 입원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버려 두면 저게 저러다 사고 친다. 사고치게 돼 있죠. 사고치게 돼 있으면 누군가는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럼 경찰서에 끌려서 그때는 입원하게 되는 거예요. 사고치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게 현명한 방법은 아닐 수도 있지만 입원시킬 방법이 없어서 도대체 약을 먹일 방법이 없어서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든 입원시키려고 어떻게든 약을 먹이려고 하게 되면 결국 초래되는 건 뭐냐면 부모하고 관계만 더 험악해져요. 더 험악해지니까 일단은 내버려 두십시오. 내버려 두시고 제가 하는 얘기가 건수가 잡히기를 기다리십시오. 건수가 잡힌다는 표현이 뭐냐면 자기가 나중에 이제 입원을 강제로 시키거나 강제로 뭘 했을 때 나중에 부모한테 원망이 돌아오는 게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근데 건수가 생긴다는 건 부모를 원망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가 길에 다니다가 누군가하고 시비가 붙어서 강제로 입원하게 됐다 라든지 아니면 부모한테 칼을 들이댔다라든지 온 집안에 물건을 때려 부수었다든지 이럴 때는 제가 하는 이야기 부모 자식 관계지만 부모님들 112에 신고하십시오. 112에 신고하시고 경찰이 왔을 때 경찰이 이거를 직접 다도와 주진 않아요. 경찰이 들어서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경찰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가 급한 상황이니까 얘를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겠으니까 그쪽에 차가 와서 데려갈 때까지만 옆에 있어 주십시오. 이런 건 부탁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냐면 애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된다. 저거를 결국은 입원시킬 수밖에 없겠다 싶으면 입원시킬 준비를 다 해놓으시라는 거죠. 급하게 데려갈 병원이라든지 다 알아놓고 의사하고도 데려오면 좀 받아주십시오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건수가 잡히면 연락해서 바로 입원시키십시오. 경찰에 연락하고 등등 해서 바로 입원시키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가 요새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어찌됐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약안 먹으려고 하고 등등. 그 다음에 기다리면서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느냐? 자, 가족하고 환자 관계 개선에 힘쓰십시오.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분들 입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당장 병이 치료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환자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계속 좋아지고 있느냐 나빠지고 있느냐. 관계가 계속 좋아지고 있으면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2년 뒤, 3년 뒤가 되면 희망이 생겨요. 관계가 좋아지면. 그런데 관계가 나빠지면 나중에 되면 정말로 방법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관계를 좋게 만드는데 힘쓰십시오. 환자가 나를, 가족을 더 가깝게 생각하고 가족을 더 좋아하고 가족한테 다가오고 이러면 나중에 되면 자기가 약안 먹고 싶어도 가족들이 부탁하면 먹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초점을 두십시오.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예로서 병원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심리상담을 받으려 심리상담하는 사라든지 이거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최대한 부모가 병원 알아보고 강제로 가자 이런 것보다는 지보고 알아보라 하고, 아니면 부모가 알아보더라도 두 군데, 최소한 두 군데 돼야 됩니다. 아니면 세 군데 돼야 됩니다. 병원이든 상담실이든 알아보고 가보고 네가 선택해라. 이 방법을 항상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욕구 탐색에 초점을 둔 지지적 심리 상담이 필요합니다. 버틸 때에는, 병을 인정하지 않을 때, 또 자존심이 강해서 더더욱 뭘 안 할 때 그나마 도움이 되는 게 지지적 심리 상담입니다. 지지적 상담이라든지 심리 치료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지지적인 게 있고 통찰적인 게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인데, 조현병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또 요새 인지치료라 하니까 사람들이 인지치료 받으면 또 뭐 뭐가 다르려나, 인지치료가 요새 심리학에서 제일 인기를 끄는 치료법인데, 그 이제 아까 제가 소개한 토레이의 책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기존의 치료법들 중에 조현병에 가장 도움이 되는 치료법은 지지적 심리치료예요. 지지적 심리치료는 지한테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현재의 생활 장면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같이 의논해주고 당사자가 지금 현재의 상황에 초점을 둘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옛날 이야기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하여튼 지금 현재에 초점을 두고 당사자가 지금 현재를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공감과 격려와 뭐 동기화와 이런 걸 통해서 그 당사자들의 힘을 북돋아주는 거죠. 힘을 북돋아주고 방법을 세세하게 의논해주고 이런 것이 이제 지지적 심리상담인데, 그래서 저는 심리상담하고 심리치료도 가급적 저는 용어를 구분해 쓰려고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치료한다는 게, 치료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든 자연이 하는 거든 그런 거죠. 나는 그냥 옆에서 거들어주고 도움을 줄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든 자연의 힘에 의해서 회복되어 가는 것이고 치료가 되어 가는 것이고. 그게 제 비유를 그래 하잖아요. 우리가 뼈가 부러졌다가 뼈가 붙을 때 내가 하는 거는 뼈를 붙여서 기부스해 주는 것까지 의사들이 하는 거지, 나머지 붙는 거는 저절로 그 어떤 생리작용에 의해서 되는 거지 의사가 붙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의사가 해주는 건 딱 여기까지거든요. 그것처럼 이거는 크게 봐서는 하늘이 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당사자 본인이에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본인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다음에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가족이고, 그리고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제일 조그만 부분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지금, 저는 지금 몇 시간 강의해 드린 것 뿐이에요. 이걸 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건, 저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한두 마디 귀에 와닿은 게 있었으면 그걸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 분들은 가족분들이고 당사자들 본인이라고요. 그걸 해내야 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그 몫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흔히 보면 가족분들도 그렇고 힘드니까 어떤 기대를 많이 하냐면, 얘를 병원에, 내가 힘들게 병원에 입원시키면 병원에서 깔끔하게 낫게 해서 낫게 해줄 것이다. 초발 가족들이 흔히 이렇게 잘못 기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병원에만 넣어놓으면 깨끗하게 나아서 퇴원할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도 어찌됐건 급한 일이 있으면 병원에 입원시키면 전문가가 어떻게 해주겠지. 상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실에 방에다가 들이밀어 넣으면 상담자가 어떻게 알아서
해주겠지 기대를 하는데 치료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는 게. 그렇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줄 방법이 없고요. 우리 전문가들은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당사자 본인이고 그리고 또 가족입니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그런데 여러 그래서 이제 저는 심리 치료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하는 방법은 저는 치료할 의사는 없어요. 치료할 재주도 없고 제가 하는 건 그냥 상담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의논해 주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서 같이 의논해 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지 제가 뭐 달리 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래 어찌 됐건 이 지지적 심리 상담이 조현병 치료에 약물 플러스 지지적 심리 상담이 들어가면 도움이 됩니다. 약이 없이 자 이게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 없이 상담만 갖고 안 될까? 우울증이라든지 가벼운 문제는 약 없이 상담만 갖고 돼요. 또 조울증도 가벼운 조울증은 약 없이 상담만 갖고 돼요. 그런데 조현병 진단 받았다. 무조건 약 먹어야 된다. 증상이 없어도 약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방약이라 했잖아요. 증상이 있을 때는 증상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증상이 없을 때는 다시 증상이 올라오지 않게 예방해주는 예방약이고 무조건 약 먹어야 됩니다. 뒤에 이제 다른 이야기도 뒤에 할 거예요. 단약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약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단약하는 방법은 알려줘야 될 거잖아요. 그게 워낙 힘든, 워낙 그게 참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알더라도 어떻게 하면 단약할 수 있는지 방법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다음번에 이제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오늘은 일단 약 먹어야 됩니다. 그까지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의사하고 신뢰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치료를 받아들이고 병명도 받아들이고 약 먹는 것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했는 게 병 자체를 인정 안 해서 내가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자체를 인정 안 하고 아니면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이게 병이라는 걸 인정 안 하고 또는 병이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나는 우울증 정도지 내가 무슨 조현병이냐 조울증이냐 하는 조현병 조울증이라는 병명을 못 받아들일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지금 했는 이야기가 거기까지 이야기했네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병의 증상 때문에 약을 먹지 않으려는 경우 요거부터 강의를 할게요.